안녕하십니까. 이내우입니다. 사회사상과 이데올로기 계속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부터는 사회주의를 설명해 드립니다. 근데 사회주의도 그 안에 굉장히 많은 분파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서는 마르크스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본격적으로 마르크스를 설명드리기 전에 마르크스 이전에 이전에도 이 사회주의와 유사한 견해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견해들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가장 오래는요 플라톤입니다. 플라톤은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민주주의를 싫어했습니다. 플라톤의 스승이라고 하는 소크라테스가 바로 민주주의 방식의 선동에 의해서 죽음을 맞이했다고 생각한 게 플라톤입니다. 소크라테스에 대한 모든 기록은 플라톤에 의해서 알 수가 있는데 플라톤은 소크라테스가 죽을 때 7살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 민주주의를 싫어하고 현명한 사람이 통치하는 그런 형태를 꿈꿨습니다. 근데 이러한 현명한 사람이 현명함을 계속 유지하려면 개인의 재산이나 개인의 어떤 소유물이 없어야 된다고 봤고 또 구성원들이 적절한 자신의 어떤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공동으로 교육을 해야 된다고 봤습니다. 이런 점에서 사회주의와 유사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뭐 토마스 모의 유토피아라는 것도 있죠. 여기서 조금 설명해야 될 것은 루소입니다. 루소가 사회주의의 어떤 컨셉에 어떤 컨셉을 제공한 점이 있는데요. 이 루소의 주장의 결과 마르크스 직전에 프랑스에서 공상적 사회주의가 유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루소는 어떤 말을 했는가 하면 루소는 인간은 국가 이전에 아주 행복하고 평등한 삶을 살았다고 봅니다. 인간은 이기심도 있고 욕구도 있지만 타인을 불쌍하게 생각하는 감정도 있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의 물건, 힘없는 할머니가 들고 가는 저 물건을 내가 뺏어도 괜찮겠다라는 욕구도 있지만 할머니 너무 불쌍한데 이런 어떤 도덕적 감정도 있기 때문에 국가가 없는 사회는 그렇게 혼란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사람이 증가하고 교류가 증가하게 되면 부의 불균등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 부의 불균등이 생겨나면서부터 인간은 도덕적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자신의 이기심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착취하기 시작한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러한 것 때문에 이러한 재산과 관련된 것 때문에 인간은 원래의 아름다운 자연적인 권리를 잊어버리게 된다. 잃어버리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필요해서 국가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어떤 국가가 바람직한가 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은 결국은 가지지 못한 사람은 다수고 가진 사람은 소수이기 때문에 직접 민주주의를 해서 모두가 참여해서 공동체 의사를 결정하고 법을 만들게 되면 결국에는 잃어버린 그러한 자연권을 되찾을 수 있고 그래서 평화로운 세계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봤습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개념은 바로 사회주의가 말하는 인민민주주의 개념입니다. 아직 제 영상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민민주주의가 뭔가 이렇게 궁금하실 텐데요. 한마디로 어떤 사람을 선발하고 똑똑한 사람이 어떤 사회의 의사를 결정하는 게 아니고 무식하든 말든 평균적인 사람의
의사를 통합시켜서 그래서 의사를 결정하면 가진 자를 위한 그러한 법이 만들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라는 게 이 사람의 생각이었습니다. 이 이후에 프랑스에서는 공상적 사회주의가 등장하고 대표적인 사람이 오웬, 생시몽, 푸리에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사회주의가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전에 사회주의와 유사한 개념들을 한번 봤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마르크스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르크스는요, 독일 사람입니다. 독일 사람이고 유대계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나중에 영국으로 와서 영국에서 오랫동안 지내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본격적으로 활동했던 장소는 영국이 되겠습니다. 이 사람은 재정이 그렇게 넉넉하지, 부유한 집안에 태어나긴 했지만 나중에 재정이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게 되는데 이때 이 사람을 도와줬던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마르크스가 1818년에 태어나서 1983년에 죽는데 이 지금 마르크스를 평생을 도왔던 이 사람은 마르크스보다 두 살 어립니다. 그래서 1818년에 마르크스가 태어났는데 이 사람은 1820년에 태어나고 마르크스보다 한 10년을 더 삽니다. 바로 엥겔스입니다. 그런데 마르크스가 이렇게 수많은 저작을 남겼는데 이러한 저작들을 잘 정리하고 또 홍보하고 실질적인 현실에서 노동자들을 선동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엥겔스는 적극적으로 나서게 됩니다. 그래서 마르크스의 저작물과 주장이 실제 대중에게 알려지게 돼 기여를 한 것은 엥겔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르크스 엥겔스주의 이렇게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르크스는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았는가 하면 그 당시 영국에 정치경제학자들이 있습니다.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존 스튜어트 밀 등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프랑스의 공상적 사회주의자 오웬 생시몽 푸리에 이런 사람들에게들로부터 영향을 받았습니다. 또 이 사람은 아리스토텔레스나 쾌락주의자인 에피쿠로스의 영향도 꽤 많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한테 구체적으로 영향을 준 것은 헤겔하고 포이에르바입니다. 포이에르바는 유물론에서 영향을 줬고 그 다음에 헤겔은 변증법에서 영향을 줬습니다. 헤겔은 정반합의 원리를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정반합이라는 게 뭔가 하면 정과 반에 대한 어떤 사물이나 어떤 현상이 있는데 이거는 언뜻 보면 정과 반, 정반대되는 어떤 특성을 가진 듯 해도 결국은 어떤 단계를 향해 가는, 절대적 단계를 향해 가는 어떤 과정이다. 자, 이렇게 봅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장동건에 대해서 나는 좋은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장동건이 개 패듯이 패는 것을 봤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장동건이에 대해서 원래 갖고 있던 관념이 갑자기 장동건이가 개 패는 어떤 관념으로 확 바뀌는 게 아니고 장동건에 대해서 이제 이런 어떤 좋은 부분도 있지만 개를 패는 그런 부분도 있구나 라고 합쳐서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음에 또 알고 보니까 장동건이가 어린애를 구하기 위해서 개를 때렸다 라는 사실, 기존에 개를 때린 것과 또 반대되는 그러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면 장동건에 대해서 새로운 관점으로 보게 되고 이것이 계속 반복되면 장동건에 대해서 완전한 모습을 알게 된다라는 게 변증법입니다. 그런데 헤겔은 이러한
변증법은 개인에게뿐만 아니고 사회나 인류에게도 나타나서 끊임없이 이런 변증법적 과정을 거치면서 절대정신,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사회나 개인에게 완성된 형태, 우리 사회나 개인은 완성된 형태로 나아가는 과정이 있는데 이러한 변증법을 거치면서 결국에는 신이 미리 예정해놨던 완전한 상태, 완전한 진리, 완전한 윤리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게 이 케겔의 이론이고 이러한 것을 절대정신, 절대이성 이렇게 헤겔은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마르크스는 이러한 변증법 중에서 뭐를 빼버리는가 하면 인간이라는 게 절대적인 진리, 절대적인 이성을 찾아가는 존재고 미리 신이 그것을 인정해놨다, 예정해놨다 라는 그 생각 자체를 빼버립니다. 그래서 단순히 역사의 발전은 이 가진 자와 못 가진 자가 생산 양식, 생산 관계를 둘러싸고 끊임없이 정반합을 형태로 이 투쟁해 가고 싸워가는 그런 개념으로 정반합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두 번째는 포이에르 바하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유물론입니다. 인간은 인간의 정신이 사물을 규정하는 게 아니고 사물의 어떤 특성이 인간의 정신을 좌우한다. 이렇게 이런 게 이제 유물론입니다. 해서 마르크스는 이 포이에르 바하의 유물론을 받아들입니다. 다 그래서 정리하면 인간은 물질, 어떤 물질 관계에 의해서 그 물질 관계의 어떤 이득을 위해서 가진 자와 못 가진 자가 싸워가고 이러한 싸워가는 과정이 역사적인 변화 과정이고 그런데 이렇게 싸워가는 과정의 포인트는 바로 물질에 있다. 그래서 물질을 효과적으로 이렇게 획득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남의 물건을 훔치지 마라 라는 종교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또 못된 사람은 처벌한다 라는 권력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결국에는 물질에 의해서 지배, 피지배 관계가 형성이 되고 그 둘 계급 간에 분쟁이 생겨서 역사가 발전하고 이러한 물질 관계에 의한 지배를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 정신적인 것들, 즉 종교나 정치 제도나 사상조차도 만들어내는 것이 인간이다 라고 보는 게 이 마르크스의 가장 기본되는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는 이 마르크스가 이 자본주의를 어떻게 바라봤는지 그거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